1982년 미국 할리우드. 한 남자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들고 제작자를 찾는데. I'll sell it for $1. What? Are you serious? 단돈 1달러에 시나리오를 팔아버린 남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바로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이었다. 아바타, 타이타닉 등을 연출하며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이 된 제임스 카메론. 그는 개봉하는 영화마다 높은 흥행 수입을 올리는 세계적인 감독이자 제작자인데,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뜻밖에도 1달러짜리 시나리오 덕분이었다. 과연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어린 시절 영화 감독을 꿈꿨지만 가난 때문에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제임스. Jesus. Is this even real? This is too good to be true. 그러던 그는 1977년 조지 루카스의 영화 스타워즈를 본 후 SF 영화의 매력이었고 그 즉시 운전수 일을 그만둡니다. It's time I pursued my own dream. I'll make movies like George Lucas. 그 뒤 로저 코먼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사에 들어간 그는 꾸준히를 도맡아 하며 특수 효과부터 연출까지 영화 제작법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1981년. Seriously? You want me to direct a film? 드디어 그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온다. 1978년 만들어져 흥행에 성공한 영화 피라냐의 후속작인 피라냐2의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으로 기용된 것이다. 오케이. What do you mean it's not? I don't get it. You're fired, James. That's what I mean. 그런데 촬영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제작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는 제임스 카메론. 사실 피라냐2는 이탈리아의 제작사 오비디오가 미국 워너브라더스사의 투자를 받아 제작하던 영화였는데 워너브라더스의 투자 조건이 미국인 감독을 기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제작자 오비디오 아서니티스는 형식적으로 그를 기용한 후 제작사와 생각이 다르다는 핑계를 들어 그의 이름만 감독으로 올리고 중간에 해고해버렸던 것이다. 그렇게 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작품 피라냐2는 안타깝게도 최악의 영화라는 혹평을 받게 되는데. 그 후 그에게 작품을 맡기려는 제작사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의 생활은 점점 궁핍해져만 간다. Can't live like this. I'll write a script. That's what I'll do. 결국 자신이 직접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로 하는 제임스 카메론. 그러던 어느 날. 사이보그. It's definitely a cyborg.
그는 로봇이 화염에 휩싸이는 꿈을 꾸게 되고 꿈에서 영감을 얻어 시나리오를 쓰는데, 그렇게 완성된 시나리오가 바로 터미네이터였다. 터미네이터는 인간을 몰살시키기 위해 미래 세계에서 온 인공지능 로봇의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 그 뒤 시나리오를 들고 제작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제임스 카메론. 그런데 So, James, how much do you want for your script? How about 100,000? We're willing to pay you more, of course. 예상 밖으로 터미네이터 시나리오는 좋은 반응을 얻었고, 제작사들은 앞다투고 시나리오 판권을 사려 한다. 하지만 I'll sell it for $1. What? Are you serious? 뜻밖에도 시나리오를 1달러에 파는 제임스 카메론. 가뜩이나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 But I heard that other studios are interested in it. And they want to offer a lot of money for it. Why would you sell it for just $1? I have one condition. What is it? Let me direct it. 사실 많은 제작사에서 원했던 것은 그의 시나리오뿐이었다. 전작이 피라냐 2였던 감독 제임스 카메론을 신뢰하지 못해 그에게는 감독을 맡기려 하지 않았는데, 이에 제임스는 자신이 감독을 맡는 조건으로 터미네이터 시나리오를 1달러에 팔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당시 신생 제작사였던 퍼시픽 웨스턴의 게일 애너드는 제임스 카메론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마침내 그는 터미네이터 제작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또 다른 난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터미네이터 역의 캐스팅이었다. 터미네이터는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적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악역이라 아무도 연기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역시 원래는 터미네이터가 아닌 인간을 위해 싸우는 용사 카일리스 역을 맡기로 돼 있었는데, 하지만 아놀드를 직접 만나본 제임스는 그가 터미네이터 역에 적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So, you're offering me the role as the Terminator? If that's the case, I'll have to turn that down. 아놀드 역시 다른 배우들과 같은 이유로 터미네이터 역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We've got him. Finally, Arnold accepted the role. I knew he would eventually. What? 터미네이터 역을 맡기로 하는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가 마음을 바꾼 건 제임스가 보낸 그림 한 장 때문이었는데, 제임스는 어떻게든 아놀드를 설득하기 위해 아놀드의 얼굴을 한 터미네이터를 직접 그려 그에게 선물했고, 그림을 보고 터미네이터의 모습에 매력을 느낀 아놀드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게 영화는 가까스로 촬영을 시작하게 되지만,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전작 영화 코난의 촬영이 끝나자나 영화 제작이 무기한 연기되는가 하며, 그로 인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된 제임스는 에이리언 2와 람보 2를 동시에 집필하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Ready? Action! 컷! 오케이!
터미네이터의 촬영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배급을 맡은 오라이언사조차 홍보에 돈을 쓰지 않을 정도로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는 싸구려 액션 영화 취급을 받는데. It's not gonna last more than 3 weeks in the theaters anyways. Who would wanna waste money on promotion? 이렇듯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의 영화는 개봉되면서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다. James, guess what? We did it! We hit the jackpot! Serious? Yes!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7,800만 달러의 이익을 올리며 그해 최고의 영화로 등극한 것이다. 터미네이터는 할리우드 공상과학 액션 영화의 판도를 바꾼 영화라 극찬받으며 미국의 SF 영화제인 세턴 어워즈에서 최우수 각본상, SF 영화상을 비롯해 세계의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공상과학 액션 영화로는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었고 그 후 타이타닉, 아바타를 비롯해 수많은 히트작을 만들어낸 제임스 카메론은 할리우드 최고의 감독이자 제작자로 자리매김한다. 고작 1달러에 판 터미네이터 시나리오. 하지만 결국 그 1달러짜리 시나리오가 그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 것이다. 영화 한 편으로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꾼 제임스 카메론. 그가 세계적인 감독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건 1달러의 시나리오를 팔 정도로 포기할 수 없었던 영화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아니었을까.